이름은 오랑우탄. 말레이시아말로 숲속의 사람이란 뜻을 가진 우리는 사람과 가장 닮은 유인원이다. 현재 지구 위에 살고 있는 내 친구들의 수는 2만여 마리. 전 세계에서도 오직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와 말레이시아의 보르네오 섬에만 살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인간의 손에 의해 사라져갈 위기에 처해 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열대 우림. 지구에 있는 식물의 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모여 있다는 말레이시아의 보르네오 섬. 마른 땅이 적어서 차로 움직이는 것보다 차라리 강을 끼고 배로 달리는 것이 빠르다고 할 만큼 거대한 정글을 이루고 있는 이곳으로 오랑우탄 길들이기에 나섰다.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간신히 도착한 오랑우탄 재활센터. 사고를 당한 오랑우탄들이 다시 숲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오랑우탄 보호기관이란다. 안녕하세요. Hello. 서울에서 온 김정원입니다. Welcome to 이분이 그 유명한 오랑우탄 재활센터의 책임자, 자칭 킹 오랑우탄 에드윈 박사님. Do some training here. 오랑우탄을 야생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방법을 공부하고 싶어서 왔거든요. Basically, 그런데 오랑우탄 돌보러 왔다는 말에 혼비백산 꾸준부터 하신다? Like this. 끌고 잡아당기기를 좋아하는 오랑우탄에게 긴 벨트와 머리띠는 일단 금물. 머리띠도 하면 안 되고요. 냄새에 민감하니까 화장도 해서는 안 된다. 머리끝에서 신발까지 모두 복장 불량. 게다가 오랑우탄에게 병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건강 검진부터 받고 오라시네. 그렇게 해서 일단 보르네오 섬의 지방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검사라고 해봐야 뭐 별거 있겠어? 간단히 맥박 체크부터. 괜히 떨려. Yes, a little bit prick. 아, 제 피를 뺀다고요? 어머나, 이게 무슨 소리야? 아우, 이런 피 검사한다는 얘기 없었는데. 엊그제 건강검진 받고 왔다고 사정사정 해봤지만 보기 좋게 거절. 결국 피검사를 받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말라리아, 에이즈, 비형 간염, 결핵. 이 병들이 모두 오랑우탄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전염병이란다. 그래서 재활센터에 정식으로 들어가자면 피검사는 기본. 아, 물론 철저히 검사를 하는 것은 사람뿐만이 아니다. 오랑우탄 재활센터 안에 있는 검진센터에서도 첨단 시설을 갖춰놓고 오랑우탄의 건강관리를 한다. 호기심 많은 오랑우탄들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 시설물들도 세심하게 배려돼 있다. 4년 전 감전사고를 당해서 한쪽 팔을 잃고 재활센터의 식구가 된 지미. 6살 난 샤시도 재작년 감전사고로 불구가 된 신세. 그래서 특별히 고안된 쓰레기통은 물론이고 보호망까지 갖춘 수거장도 필수. 이곳은 병에 걸리거나 새로 들어온 오랑우탄들이 머무르며 치료를 받는 격리실. 드디어 초보 트레이너인 나한테도 일이 맡겨졌다. 근데 재밌게도 오랑우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물이 같다. 비가 오면 나뭇잎으로 우산을 만들었을 정도라는데. 하,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요란을 떨 줄이야. 형도 제일 많이 싸고. 아들도 제일 많이 하고. 야단 좀 쳤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장난기가 쏙 들어갔다. 아이고, 영리하기도 하지. 아, 냄새 심하다.
다음은 오랑우탄 식사 챙겨주기. 야! 야! 저리 가! 아니, 잠깐 한눈판 사이에 사고를? 귀여워서 한번 봐준다만 다음엔 절대 용서 안 해. 오랑우탄의 식사 시간은 오전 야, 10시와 먹자. 오후 3시. 재활센터에서는 하루에 두 번 먹이를 준다. 이쪽도. 이리 와. 일로 와. 바나나. 오랑우탄에게도 각자 이름이 있다. 선뜻 바나나를 받아 먹는 요 친구는 마리나. 누구? 그리고 어물쩡거리는 친구는 마사코다. 부끄러우니 일로 와봐. 어, 얘들도 낯가리나. 왜 날 피하지? 야. 자, 언니가 너도... 맛있는 거 줄게. 친하게 지내자. 응? 어, 그래 그래. 그래. 아, 잘 먹는다. 오랑우탄들은 재미있게도 야. 적극적인 친구와 소심한 놈이 함께 어울린다. 어? 요 녀석은 욕심이 그만, 보통이 그만, 아닌데? 그만. 어쨌거나 많이 먹고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오랑우탄은 아주 똑똑하다. 이 중에는 무려 IQ가 60이나 되는 친구도 있다. 낯선 내 목소리에 일단 눈치부터 보네. 그만큼 감정도 풍부하고 예민하다는 뜻. 자자자, 착하지? 이렇게 치료를 받으며 격리실에서 머무르는 기간은 보통 60일에서 90일 정도. 졸린다. 요즘 이곳에 들어오는 오랑우탄들은 불법 사냥꾼들에 의해 어미를 잃거나 다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랑우탄들은 이미 1977년부터 법으로 보호받고 있지만 워낙 비싼 값으로 팔리기 때문에 여전히 순환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오늘도 새 식구가 들어왔다. 아마도 어미를 잃고 숲을 헤매고 있었던 모양이다. 처음 이곳에 오면 누구나 결핵주사를 맞게 된다. 아프겠지만 꾹 참아야 건강해질 수 있는 거야. 오케이. No problem.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So, going to quarantine. 새로운 식구가 들어오면 건강 진단은 필수. 나이, 성별, 무게에 따라 건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 다음 격리실로 보내져 보호 관찰을 받는다. Very good. 있어봐. 얘가 날 엄마로 착각하나? 어, 신경이 날카로워진 아기 오랑우탄은 내 품을 떠날 줄을 모른다. 이렇게 봐. 억지로 떼어놓으려다가 결국 공격을 받고 말했다. 야, 여기 이겼다. 수고. 신출내기 조련사에게 드디어 중요한 역할이 맡겨졌다. 어떻게 올려야 돼요? 숲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4살박이 주이타 돌보기. 이미 100여 마리의 오랑우탄을 자연으로 둘러보는 베테랑 조련사 제임스 씨가 나를 도와주기로 했다. 자, 줄타기 훈련부터 시작해볼까? 해야지. 자, 잡고. 잡고. 내려오지 말고 해봐. 자꾸 잡아. 쥐다. 그래.
2년 전 어미를 잃고 재활센터에 가족이 된 주이타. 자, 타봐. 해야지. 엄마를 잃은 충격 때문일까? 주이타. 폐쇄적인 성격에 자폐증까지 앓고 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은 물론이고 훈련받기도 싫어하는 주이타. 이리 와, 너가 한번 해볼래? 노래. 이런 주이타의 반응에 더 당황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 이럴 땐 어쩐다. 그렇다고 물러설 내가 아니지. 주이타 꼬시기 잘했어. 2단계 작전 돌입. 하나 먹고. 이리 와. 설마 먹을 거 싫다고 하겠어? 하지만 눈 하나 꼼짝 않는 야속한 주이타. 울고 싶어라. 세피록에 자리 잡은 오랑우탄 재활센터. 주변 43평방킬로미터의 원시림이 보호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조련사의 임무 가운데서도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청소. 허약해진 오랑우탄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오랑우탄들은 정말 말썽꾸러기 아이 같다.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여운지. 꽉 깨물어주고 싶을 심정. 사흘에 한 번 재활센터에는 오랑우탄들의 먹이가 배달된다. 이곳에서 보호받고 있는 오랑우탄들이 사흘 동안 먹어치울 바나나는 무려 500kg. 도착하는 날이면 덩달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다. 바로 정글에 살고 있는 야생 오랑우탄들. 와,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지 정말 귀신이다. 그러다 사람이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얌전해진다. 이 오랑우탄이 실제 하루 동안 먹어치우는 바나나는 약 1.5kg 정도다. 자, 이번에는 급식소로 이동. 훈련을 마치고 자연으로 돌려보내준 오랑우탄 가운데 아직 숲속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 마련된 플랫폼 A로 가는 길이다. 그런데도 원숭이 숨어 있어요? 네. 노린. 어느새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오랑우탄들. 자라. 여기서 불려지는 이름은 재활센터에 기부금을 낸 사람들이 직접 붙여준 것이다. 현재 이곳을 찾는 오랑우탄들은 모두 28마리. 숲으로 돌아간 오랑우탄 두 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 다시 돌아오는 셈이다. 제시카도 그 가운데 하나. 오랑우탄을 보살피는 데는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는 것만큼 정성이 필요하다. 세필록에 들어온 지 일주일 된 루피. 태어난 지 100여일이 갓 넘은 루피의 샤워를 시키는 일이 나한테 맡겨졌다. 오랑우탄은 물을 싫어하지만 어린 새끼는 병균에 감염되기 쉬워서 항상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나 매운 파우더. 방사들이랑 비교하면 되겠네. 어디 보자. 얼마나 자랐나. 몸무게 좀 재볼까? 마치 내가 진짜 엄마라도 된 기분이다. 오랑우탄은 일생 동안 두세 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철저히 새끼를 보살피는 습성 때문이다. 쥐이탈을 길들이기 시작한 지 사흘째. 응? 자, 한번 해보자. 자, 나이, 나이. 나이. 달라. 쉽다. 내 목소리를 듣더니 또다시 숨바꼭질을 벌인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웬일이지? 선뜻 바나나를 받아주네. 이젠 쥐이타가 마음을 연 걸까? 봐, 네 또래의 다른 친구들은 어느새 씩씩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잖아. 너 이러다 영영 정글로 돌아가지 못하면 어떡하니?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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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간신히 어르고 달래서 다시 훈련을 시작했다. 어? 제법일세? 그래도 이 정도면 잘한 거죠. 지타 잘했어. 자, 한 번 더 해보자. 지타가 줄을 타기 시작했을 때 내 마음이 이토록 설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나이, 열한. 지타, 잘랑 잘랑. 쥐타! 잘란! 쥐타, 조금만 더! 쥐타, 잘란! 조금만 더 힘을 내! 나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 어느새 쥐타와 난 하나가 돼가고 있었나 보다. 지혜 초대를 받고 오랑우탄 보호센터에서 20분 떨어진 그의 집으로 외출을 나갔다. 이곳은 오랑우탄 보호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 마련된 공동 숙소. 현재 제인스 씨 가족을 비롯해서 수의사와 관리인 등 10여 가구가 함께 살고 있다. 일단 냉수로 손부터 씻으라네. 식당 한 대로 식당 한 대. 식당 한 대가 아니고. 빨리 해보지. 냄새 좋고 모양도 제법이다. 네? 손으로 먹으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더 깨끗이 씻을 걸. 오늘은 격리소에서 2, 3개월의 생활을 마친 오랑우탄들이 이사 가는 날. 못하면은 못할 때마다 한 대씩 맞는 거야. 이제부터 숲속으로 돌아가기 위한 집중적인 훈련을 받게 된다. 현재 훈련소에서 자연의 품에 안길 채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모두 34마리. 33명 정도. 오랑우탄들이 받을 훈련은 팔과 다리의 힘 기르기.
물론 먹이 찾는 기술도 중요한 내용이다. 자, 그럼 줄타기부터 실시!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오랑우탄들에게 줄타기는 기본. 하지만 오랫동안 울타리 안에서 생활을 한 탓에 모두가 아슬아슬. 마리 마리! 이렇게 4, 5년간 훈련을 받고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고 판단이 돼야만 비로소 정글로 돌아갈 수가 있다. 오랑우탄의 먹이는 바나나와 우유가 전부. 그리고 고작해야 건강 유지에 필요한 비타민이 공급된다. 자, 차례. 너무 맛있는 과일을 주면 숲으로 돌아갈 마음을 잃기 때문이다. 자, 이쪽 민원. 자, 민원 비타민. 오랑우탄들은 침팬치나 다른 유인원에 비해 성격이 차분하고 조용한 편이다. 또 신중하며 부끄러움을 잘 타는 동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의 먹이를 함부로 뺏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신의 순서를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예의 바른 친구들이다. 천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아시아 대륙으로 건너왔다는 오랑우탄. 평균 수명 35년. 어른이 된 오랑우탄의 키는 무려 180cm. 주로 나무 위에서 생활하며 팔이 다리보다 거의 두 배나 길다. 그리고 그 긴 팔의 힘은 무려 5명의 남자와 맞설 정도로 세다. 그런 오랑우탄이 인간의 친척이며 동족이라는 학자들의 주장은 이미 정설이 된 지 오래. 가만히 보면 생김새만큼이나 성격도 천차만별, 사람만큼이나 제각기 독특한 개성을 가졌다. 주이타와 함께 다시 정글 적응 훈련에 들어갔다. 주이타도 이제는 내 마음을 헤아린 걸까? 그래, 지성이면 감천이라든지. 아니, 주이타! 주이타! 이리 와! 대롱대롱 힘껏 매달리는 모습이 얼마나 대견스러운지. 훈련 안 시켜본 사람은 내 마음 몰라. 아무도 몰라. 올라가봐. 어느새 나무를 꺾고 집짓기 놀이를 할 만큼 발전한 주이타. 어쩌면 슬슬 이곳을 떠날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오랑우탄이 스스로 집을 만든다는 건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건 숲에서 혼자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며 어른이 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혼자 집을 지을 수 있기까지는 보통 4년 이상의 훈련이 필요하단다. 훈련 과정을 모두 마친 오랑우탄들은 플랫폼 B로 가게 된다. 플랫폼 B는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한 입구. 보통 한 달에 한두 마리 정도가 재활센터를 떠난다. 오늘은 람비와 람리가 정글로 돌아가게 됐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플랫폼 B. 재활센터에서는 약 40분 거리다. 람비와 람리도 헤어짐을 예견하고 있는 걸까? 걸음이 느려지더니 급기야 투정을 보인다. 가자. 람비 얼른 가야지. 식도 가야지. 야란, 야란. 야란, 야란. 길은 점점 더 좁아지고 거머리가 몸에 달라붙는다. 플랫폼 B에 가까워졌다는 뜻이다. 여기가 이제 숲으로 돌아가는 이별의 장소예요. 자연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에선 찬란한 햇살이 친구의 귀향을 환영해 주었다. 마지막 식사가 시작됐다. 식량을 구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배불리 먹이는 것이다. 맛있어? 바나나 하나를 주며 나누어 먹잔다. 어느새 미운정 고운정마저 들어버린 우리. 어쩐지 헤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응? 응? 왜? 올라가. 오케이, 나이. 올라가.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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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올라. 올라가. 아,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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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 잡아. 사람 손에 길들여진 오랑우탄들이 정글 속에서도 과연 잘 살아갈 수가 있을까? 아니, 어쩜 자연으로 돌아간 오랑우탄들은 영영 인간과